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왕입니다. 지난일 1월 8일 월요일인데요. 신스날레트크의 경우에는 오전장에 강한 낙폭 흐름을 보이다가 오후장에 시세를 말아 올리면서 상한가 근처까지 돌파 흐름이 나온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신스날레트크 보유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며 신스날레트크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전개될지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스날레트크의 경우에는 이번 3차 파동 자리에서 바로 오늘 신고가 흐름이 나왔어요. 이 말인 즉슨 지난 2차 파동에 물려있는 이 악성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는 전형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오늘 나왔다는 건데, 자, 지난 반등 흐름 속에서 상한가 흐름으로 상승 초기 국면 자리를 완전히 완성해주고 추가적인 돌파 자리가 나오면서 오늘 신고가가 뚫렸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은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을 현 위치에서 완전히 소화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단순한 돌파 흐름이 아니라 재료에 의한 상승 흐름이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이어지면서 신스날레트크 다음 라운드 픽의 자리인 10만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돌파 흐름이 열려있다는 겁니다. 자, 이 라운드 픽의 자리 10만원 부근에 라운드 픽의 자리가 어떤 말이겠어요? 신스날레트크의 호가창을 한번 보시면 지금은 100원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5만원 부근 지난 라운드픽의 자리를 돌파했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는 100원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0만원을 돌파하는 순간 이때부터는 500원 단위로 거래하는 단위가 바뀔 거예요. 바로 이 거래하는 단위가 바뀌는 자리의 기준점이 라운드픽의 자리인데,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 라운드픽의 자리는 시세가 과하게 올라간 자리에서는 저항 역할을 하고 시세가 과하게 내려온 자리에서는 지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스날레트크 앞으로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이어지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되면 앞으로 나올 조정 위치는 10만원 부근의 라운드 픽의 자리가 될 것이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되고, 신스날레트크 지금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 와중에 단기적으로 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최고가 74,000원 찍고 단기적으로 눌리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러한 흐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건강한 조정 흐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아무리 강력한 시세 분출 흐름이 예정되어 있는 종목이라 할지라도 절대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조정 흐름, 단기적인 폭락 흐름이 동반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 신스날레트크 보유자 여러분들은 이 점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겠고, 신스날레트크의 경우에는 제가 정말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전부 다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맞춰드렸어요. 제가 한 달 전에 찍어드린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 잘 들으세요. 앞으로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3만원 부근에서 비중 추가해서 여러분들의 평가 낮춰놓으시면 되는 거고, 지난 고점에서 제 말 듣고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앞으로 3만원 부근에서 재진입하면 되는 겁니다. 신스날레트크 얘기는 앞으로 4차 파동을 이끌 수 있는 두 가지의 재료가 확실하게 남아있는데, 제가 이렇게 분명히 지난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시세가 내려오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내려올 건데 3만원 부근, 이 3만원 부근에서 지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무조건 비중 추가를 통해 여러분들의 평단가 낮춰놓으시고, 신규 진입 누르시는 분들도 3만원 부근, 이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집 끝내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4차 파동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재료를 통해서 무조건 나올 거라고 제가 정말 수백 번 말씀드렸죠? 다른 유튜버들처럼 무조건 시세가 올라가니 많이 떠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근거 있게 실시간으로 유튜브 영상 찍어드리면서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전부 다 맞춰드렸다는 겁니다. 자, 이번 4차 파동 자리 어떤 재료로 올라오고 있어요? 첫 번째로 LK99 정부의 재검증 이슈, 두 번째로 LK99 중국에서 초전도체 시연회. 이 두 가지의 명백한 재료를 통해서 현재 4차 상승 파동이 나오면서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 LK99 재검증 이슈의 경우에는 앞으로 두 달 이내로 무조건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LK99 중국의 시연회 일정은 3주 안으로 다시 한번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신스날레트크에게 남아있는 LK99 관련 이 두 가지의 효재를 통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은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이러한 흐름 제가 오전장에 단기적으로 눌릴 때도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오늘 4시간 전에 찍어드린 영상
오전장에 단기적으로 눌리고 있을 때 찍어드린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시면 앞으로 신선달특가의 LK99 관련 두 가지 호재를 통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이어지며 신고가 흐름까지 누릴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분명히 신선달특가에게 남아있는 이 두 가지 호재를 통해서 오늘 중으로 신고가 흐름 무조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단기적으로 눌릴 때도 절대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어차피 시세 분출 흐름은 예정되어 있다고 제가 이 점 또한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맞춰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선달러테크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단계적인 조정 흐름이 왜 나오고 있냐면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낙폭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낙폭 흐름 속에서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무조건 매수 타이밍 잡아야 되고 지난 고가에 물려서 아직도 평당가가 높으신 분들은 이번 낙폭 흐름이 확대되며 추가적으로 눌리는 자리에서 정확한 비중 추가 타이밍 잡으면 되고 앞으로 낙폭 흐름 진정되면서 다시 한번 시세 분출 흐름이 이어지면서 다음 라운드 피겨 자리인 10만원 구간까지 시세가 도달했을 땐 이때는 정확한 매도가 잡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신선 알라트크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신선 알라트크 매집 끝내드렸을 때가 언제였어요? 지난 12월 15일날 이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박스권 하단 구간 3만원 구간에서 정확하게 무조건 비중 30% 매집 끝내두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직도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분들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7의 위폰으로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어떻게 해드려요? 신선달러특가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이번 3차 파동 자리에서 추가적인 돌파 흐름 이어지면서 다음 라운드 피겨 자리인 10만원 구간까지 돌파 흐름 이어지기 전에 현 상승 초기 구간 자리의 눌림목 자리에서는 신선달러특가 정확한 비중 추가 타점 알려드리고 신규 진입 단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낙폭 흐름 진정되며 다시 한번 돌파자에 나오며 다음 라운드 피겨 자리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호재를 통해서 LK9 관련 두 가지 호재를 통해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된 자리에서는 제가 신선 알라트크의 정확한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의 위폰으로 숫자로 1번만 이렇게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이렇게 신선 알라트크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7.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점에서 매집을 잘했어도 앞으로 다가올 상승 추세에서 확실한 매도가를 놓치시면 어떻게 돼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강한 조정 위치에서 손실로 바뀔 수 있는 만큼 신선 알라트크 보유자 여러분들은 제가 여태까지 실시간으로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전부 다 맞춰드린 만큼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단기적으로 눌리는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집 타이밍 빠르게 잡아가시고 추가적인 돌파 흐름 이어지면서 라운드 피겨 자리인 10만원 구간까지 도달했을 때는 정확한 매도가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돼요. 제가 그냥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의 위폰으로 숫자로 1번만 이렇게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한 즉시 바로 답장해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신선 달러테크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을 현 위치에서 소화하고 있는 단계라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낙폭 흐름 자리에서 매도를 통해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를 통해서 정확한 가격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제가 이 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고 여러분들이 애초에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지금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 저점에서 3만원 부근에서 정확하게 매집 끝내서 현 위치까지 50% 이상의 수익 이미 확보되었다는 점 분명히 인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 하나 늦게 보내면 늦게 보낼수록 여러분들만 손해라는 점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서 신선 알라트크의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받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월에 두산옵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매집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에 추가적인 돌파흐름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는데,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은 올라갑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 또한 주가의 기대감으로 작용되면 무조건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은 안겨준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두산옵틱스의 경우엔 현 위치까지 어떻게 올랐어요? 바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두산옵틱스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데 두산옵틱스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겠어요? 두산옵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을 잡으면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올라가는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전부 다 발라먹으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쓰다듬고 있어요.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두산옵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지금 쓸어 담고 있는데,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 잘 생각해보세요.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직도 이 종목 매집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저점에서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매집 끝내 두셔야겠죠. 자, 두산옵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의 웹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두산옵틱스가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되기 전에 저점에서 마지막으로 탑승할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두산옵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을 위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확실한 수익 좀 가져가시라고 이 매집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받아간다고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010-469-9677을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